안녕하세요. 당구 박사의 3쿠션 초급자 레슨 8강 옆돌리기 두께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 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맞춤 레슨, 교재로 정렬하고 초급자 레슨. 오늘 두께 연습 옆돌리기 8번입니다. 맞춤 레슨, 교재로 정렬하고 8번. 지난 시간에는 뒤돌리기 2분의 1 두께를 투팁에 회전을 주고 치는 연습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옆돌리기입니다. 제목은 옆돌리기이지만 제각돌리기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이기는 한데, 뒤돌리기는 회전을 준 반대면을 맞히는 것이지만, 옆돌리기와 앞돌리기는 회전을 준쪽 면을 맞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두께를 겨냥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초보자분들은 제각 돌리기와 비껴치기 계열이 두께의 겨냥법이 회전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스스로 명확하게 정립해 놓으셔야 합니다. 지금 보는 배치는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앞돌리기 부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배치입니다. 흰 공으로 빨간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무회전 중상단 당점으로 부드럽게 쳤을 때 여기에 수렴이 된다라는 내용의 배치인데요. 자, 먼저 무회전이지만 제각 돌리기라고 할수 있는 앞돌리기 배치를 먼저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4구를 치던 분들은 회전을 사용해서 치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을 텐데요. 3쿠션을 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회전으로 정확한 두께를 맞히는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4구는 비교적 가까이 있는 공을 연속 득점하지만 3쿠션의 경우는 일목적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 있는 공을 내가 원하는 두께를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 방법은 회전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3쿠션을 잘 치기 위해서는 먼저 무회전으로 내가 원하는 두께를 잘 맞힐 수 있도록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트로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쳐야 하지만 이 옆에 흰 선이 또 있죠? 여기에 반듯하게 이렇게 쳐야지 하는 내가 원하는 좋은 모습대로 반듯하게 치는 연습을 몇번 하고 쳐야 자신의 스트로크도 좋아지고 두께의 정확성도 높아지고 연습의 효율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배치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회전으로 반듯하게 쳐서 앞돌리기를 길게 득점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나 쉬운 배치이기 때문에 10번 치면 적어도 8번, 9번 정도는 득점이 될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배치 보겠습니다. 다음 배치를 보기 전에 이 배치의 구도를 잘 봐두십시오. 다음 배치가 이 배치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이쪽에 작은 당구대 위에 공을 배치해 놓은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요렇게 축소된 당구대 위에 지금 이 배치가 그대로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지 않고 득점 확률이 높도록 쿠션에서 조금 더 떨어뜨려 놨을 뿐입니다. 여기에 있다면 조금 전의 배치와 완전히 같은 배치죠. 이렇게 있다면 이것은 앞돌리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옆돌리기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연습했던 배치가 옆돌리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공략법이 같겠죠. 무회전 2분의 1 맞히면 1, 2, 3 쿠션 맞고 득점이 될 겁니다. 이러한 배치를 득점하고자 할때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외에 도형의 원리를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계산해 낼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면 득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목적구가 여기 있는 것을 투쿠션으로 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평행이동법을 사용하면 이런 것은 쉽게 계산이 되죠. 이 공과 이 공의 절반 지점, 돌아가는 코너 방향, 그리고 이것의 수평이동, 이렇게 될 텐데, 그런데 실제로는 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차이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중상단 당점으로 부드럽게 치면 공은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살짝 휘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생각하면 조금 더 옆으로 쳐줘야 되는데, 마침 여기서 봤을 때 이곳으로 보내는 분리각은 빨간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맞추면 되는 정도의 분리각입니다.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다음 배치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배치가 있다고 했을 때 옆돌리기로 칠 텐데, 득점 방법을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이냐, Q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Q. 목표 지점은 여기. 내 흰 공은 여기에 있지만 빨간 공의 오른쪽을 맞고 출발할 것이기 때문에 흰 공의 진행 방향은 이런 식이거나 이런 식이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서 이렇게 Q를 대보면 5 and half 시스템이나 볼 시스템 이런 것을 모르더라도 Q를 이런 식으로 대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흰 공이 있는 자리에서 보는 것보다는 이 방향에서 Q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늠해 보면 굳이 5 and half 시스템이나 볼 시스템 이런 것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비슷한 방향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대충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치기 위해선 시스템을 아는 것이 좋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목표 지점을 찾았다면 이제 1 쿠션, 2 쿠션, 3 쿠션 지점, 세 지점을 모두 어디 어디 어디다 라고 명확하게 정해놓고, 비록 그렇게 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목표 지점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치는 습관을 들여야 확률 높게 득점이 됩니다. 지금 배치는 무회전으로 쳤을 때 득점이 되는 위치에다 공을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당구장에 가셔서 스마트폰을 보고 이렇게 공을 놓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무회전으로 오른쪽 2분의 1 맞춰 보겠습니다. 그림이 잘못되어 있네요. 우회전으로 쳤을 때 공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그건 그렇고 다음 배치 보겠습니다. 자, 이번 배치는 일목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목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조심스럽게 쳐야 하는데, 세게 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 두께를 친다 하더라도 세게 치면 이렇게 곡구 현상이 일어납니다. 당점 두께에 따라서도 곡구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단 이상의 당점에 2분의 1 근처의 두께보다 좀 두껍게 그리고 약간의 빠른 속도를 치면 곡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곡구가 일어난다, 즉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면 흰 공이 어디로 갈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곡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는 게 내 공의 진로를 예측하기가 쉽기 때문에 곡구를 일으키지 않고 쳐야 하는데, 곡구를 일으키지 않고 치기 위해서는 느린 속도로 치거나 당점을 살짝 아래 하단 당점을 주고 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쿠션에 붙어 있는 경우가 의외로 실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참에 곡구가 일어나지 않는 옆돌리기를 위한 스트로크를 연습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배치는 볼 시스템을 설명하는 기본 배치입니다. 볼 시스템을 찾아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배치인데요.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설을 많이 썼습니다. 나중에 볼 시스템을 정식으로 연습하기 위해서라도 볼 시스템의 개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흰 공이 노란 공을 맞히고 빨간 공에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돼야 하냐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정도에 부딪히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기울기는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제로다, 기울기 0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부딪히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기울기로 나오면 여기에 맞고 득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네 칸 기울기의 배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볼 시스템은 일목적구의 두께를 8등분한 두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8등분한 두께 중에 오른쪽 4, 즉 8분의 4 두께, 약분하면 2분의 1 두께죠. 무회전 2분의 1 두께로 맞추면 되는 그런 배치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개념이 볼 시스템의 기본 개념입니다. 무회전 오른쪽 2분의 1 두께를 느린 속도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쳐줘야 내 공이 원하는 대로, 계산한 대로 진행이 됩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배치 보겠습니다. 이번 배치도 빨간 공이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세게 치면 곡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곡구가 일어납니다. 공이 완전히 붙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이 한 개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붙어 있는 공처럼 곡구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공은 조심스럽게 쳐야 하는데, 빨간 공의 오른쪽을 맞힐 때 수직으로 들어가는 기울기가 이것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기울기입니다. 그런데 내 공은 반칸 정도 아래로 내려와 있죠. 그리고 이 정도에 맞고 이렇게 오면 득점이 될 텐데, 이 기울기라는 것은 한 칸, 두 칸, 세 칸 정도의 기울기이고, 이 기울기는 반 칸 정도의 기울기니까 합이 3.5칸 정도의 기울기잖아요. 그러면 8분의 3.5 두께,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를 맞추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내 공이 빨간 공보다도 살짝 아래로 내려와 있을 때는 힘을 준 방향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8분의 3.5라고 생각하면 쿠션을 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8분의 4다 라고 생각하고 오른쪽 2분의 1 두께를 쳐주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치가 이런 배치였는데, 다음 배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노란 공은 거의 변함이 없고, 흰 공이 이렇게. 무회전을 사용한다면 Q 하나만 가지고 득점 경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2, 3 맞으면 득점이 되니까 목표 지점은 여기죠. 그리고 그랬을 때 무회전으로 맞춰서 저곳에 보낸다면 무회전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시스템을 아직 모를 경우에는 무회전을 이용해서, 그리고 Q를 함께 이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이 같다는 원리, 그리고 대칭의 원리 등을 이용해서 득점 경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 지점이 이곳인데, 흰 공의 위치에서 봤을 때 마침 빨간 공 오른쪽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 이곳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을, 2분의 1 두께를
연습해 본 사람이라면 그것 알수 있습니다. 2분의 1 두께의 장점이 무엇이냐? 2분의 1로 맞아도, 2분의 1보다 조금 두껍게 맞아도 도착점은 큰 차이가 없다는 장점이 있죠. 무회전으로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 득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각 돌리기, 옆 돌리기, 무회전 두께 2분의 1로 맞출 수 있는 배치 5개를 소개해 드렸고요. 볼 시스템의 기본 개념도 잠깐 언급을 했고, 무회전일 경우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원리, 그리고 대칭의 원리, 그리고 Q를 이용하면 굳이 숫자로 계산하는 계산법을 모르더라도 득점 경로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옆회전 2팁의 회전으로 2분의 1 두께를 맞히는 옆돌리기 배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